군생활을 하다 보면 장교와 부사관과의 갈등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게 있죠. 있을까요? 장교의 관점에서 부사관을 보면 배기 싫어요. 다시 얘기해 주세요. 뭐라고요? 배기 싫어요. 배기가 그러니까 싫다네. 배기 싫다는 게뭔 말이냐면 사투리인데, 부기가 싫은다는 게 네. 뭐냐면, 그러니까 이거는 다 그런 건 아닌데, 장교는 어찌됐건 보직을 계속 이동하면서 부대를 옮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 보직 처음에 갔을 때 여기에 대해서 적응을 해야 되고 긴장을 하게 되죠. 일을 열심히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진급을 해야 되니까. 근데 부사관분들을 보면 거의 한 부대 오래 계시잖아요. 좀 그러니까 고인물이라고 볼수 그쵸. 있죠. 속된 말 고인물이죠. 근데 솔직히 이건 군대뿐만 아니라 어딜 가든 내가 새로 갔는데 고인물도 보면 짜증나잖아요. 아, 저 사람 왜 저래? 막 그런 생각을 해요. 장교는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 좀 있잖아요. 아, 부사관이 열정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새로운 환경 속에 적응하기 위해 살아남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데 부사관분들은 좀 그게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충돌이 일어난 거죠. 장교는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부사관들은 아이, 굳이 왜 그걸 왜? 안 해도 되는데. 그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그러면 솔직히 사람 대 사람으로서 나는 하고자 하는 의사인데 막 내가 뭔가를 했을 때 아, 그걸 꼭 해야 돼요. 막 이런 식으로 하면 누가 좋겠냐는 거죠. 안 그런 부사관들도 많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하면 충돌이 일어난다는 거죠. 저는 군생활할 때 지금 이런 상황을 되게 많이 봤어요. 그쵸. 네. 솔직히 2년 4개월 ROTC를 하신 분들은 뭐 어차피 내가 나가 살거 있으니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전역을 하는데 이제 애매하게 6년 하시거나 조금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께 항상 불안해 하시는 게, 아, 전역하고 나가서 할게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해요. 항상 고민에 고민을 해요. 그러면서 울며 겨자 먹기로 되지도 않은 군생활을 계속 이어가는 거죠. 조금 더이 월급에 대한 이 안정감에 빠져서. 근데 이 지금 순간의 안정감을 찾겠다고 내 인생을 나중에 송두리째 말아먹을 수가 있다는 거죠. 왜? 나이를 먹으면 먹어서 나가서 할수 있는 게 줄어들어요. 기회가 계속해서 줄어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세상에 모두 자기 관점으로 한번 보지 마시고 나오면 생각보다 넓어요. 할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단지 내가 알고 있는 이게 전부라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나와도 되니까 제발 부탁인데 돈좀 많이 모으시고 군대 있을 때 공부를 좀 많이 하세요. 제가 군생활하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군대는 네. 진짜 군대는 전쟁을 위해서 만들어진 집단인데 네. 쓸데없는 보고 체계가 너무 많다. 이거 저첫 번째 한번 느꼈고, 두 번째는 무슨 뭐 회의 같은 거, 정말 의미 없는 목적 없는 회의들이 정말 많고, 어떤 사고가 터졌어요. 그럼 그 사고에 대한 대책 회의를 또 해요. 근데 이게 또 목적도 없어요. 그냥 보여주기식의 회의도 또 너무 많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우리는 지금 전쟁을 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너무 이 전쟁을 안한 지가 오래됐었고, 그러다 보니까 군인이 솔직히 할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비단 군인뿐만 아니라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인데, 우리는 뭔가 이익을 창출한 집단이 아니잖아요, 군대가. 그러니까 뭔가 업무의 성과를 분석을 해야 되는데 만들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걸 다 서류화 시킬 수밖에 없는 거고. 여기서 궁금한 거, 제가 군대에서 봤을 때 정말 이해가 안 갔던 게 뭐냐면, 아니 맨날 그렇게 보고를 해요. 앉아서 막 A4용지 막뭐 적고, 도대체 뭘 그렇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저도 그게 항상 궁금했어요. 제가 갑자기 4년을 그걸 만들었는데, 네. 이런 거요. 뭐, 우리가 쉽게 설명드리면, 추석 때, 연휴 때, 훈련을 한다. 아니, 훈련이 아니라 쉰다. 그럼 연휴 계획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난 이거야. 아니, 그걸 왜 만들어요? 그거죠. 쉬면 그냥 쉬는 건데, 그럼 쉬면 되는 그걸, 건데, 네. 연휴 계획을 만들어서, 1일차에는 뭘 하고, 2일차에는 뭘 하고, 3일차에는 뭘 하고, 인원이 몇 명이고, 이제 통제 간부가 누구고, 이런 걸 만든다는 거죠. 그러면서 결재를 받는 거예요. 그럼 나는 드는 거 이거. 아니, 그걸 왜? 그냥 쉬면 되는 거 아니야? 잠시만요. 결제를 받는다는 건 상급자가 야, 너네 이거 하지 마. 이러면 못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신다는 게 아니라, 쉴 수는 있는데, 네. 이거요. 이렇게 계획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야, 이거는 좀, 이거보다 애들 이게 좀더 좋아하지 않을까? 막, 야, 이건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근데, 결론, 그 애들은 그냥 자고 싶어요. 안 건드는 게 최고예요. 그냥 싫다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예. 네. 병사들은. 그리고, 이런 거요. 그러면 더 했을 때, 아, 그럼 연휴 때 추석, 체육대회를 하겠습니다. 뭐, 축구, 족구, 뭐, 제기차기 막 이런 걸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포상 계획을 또 짜는 거예요. 뭐, 잘한 팀한테 뭐, 포상을 준다. 그러면, 또 이걸 포상을 어떻게 줘야 욕을 안 먹을지 막 짜고, 그러면서 드는 생각, 이걸 왜 하는 거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도 있지. 근데 이거는 일편적인 경우고, 정말 다양한 문서가 많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인사, 정보, 작전, 군수, 동원 이런 게 있겠잖아요. 각 다섯 개 부서별로 일들이 있죠. 그럼 여기에 이게 있으면 그 상급 부대가 있겠죠. 또 인사, 정보, 작전, 군수가. 그럼 또그 위에도 있겠죠. 그 위에서 이렇게 떨어져요. 그럼 이게 또 이렇게 떨어져요. 그럼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들이 끊이지가 않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막뭐 인사과, 군수과 이런 데 있는 사람들은 항상 야근하더라고요. 그렇죠. 항상 불려다니고, 그죠? 매일 바쁘고. 그렇죠. 제일 바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전이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작전은 총괄 총합을 하는 거예요. 인사, 정보, 작전, 그러니까 인사, 정보, 군수 막 이런 게 있으면 이거를 종합을 해서 대지휘관에서 보고하는 게 작전이 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바쁘죠. 왜냐, 인사는 인사만 하면 되는 거예요. 끝나면 되거든요. 근데 작전은 그게 아니에요. 얘네 거 다 봐줘서 종합해줘야 되지. 또 얘는 또 작전도 작전만의 임무가 있지. 또 작전 지휘관이 시킨 게 있지. 그러니까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직업군인 하길 잘했다. 솔직히 누가 살면서 내 밑에 부하 조직원 30명에 40명을 거를 수 있을 거예요. 거느릴 수 있을 거예요. 그런 거는 정말 군대가 아니거나 내가 사업을 해서 뭔가 크게 벌리지 않는 이상은 솔직히 그렇게까지 해볼 수 있는 기회는 드물거든요. 근데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어찌됐건 내가 아주 정말 작은 소규모 집단이긴 하지만 거기에 장이 됨으로써 인간상을 다 보면서 아 이렇게 통제를 할 수 있고 내가 이렇게 했을 때 문제가 되고라는 거를 간접적으로는 막 체험할 수 있는 게 아주 진짜 군대가 아주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그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말이 군대 선에서 네. 어떻게 봤냐면 멀쩡한 사람도 저 계급을 앉혀놓으면 좀 또라이로 변하는 걸 되게 많이 봤어요. 네. 반대로 그러니까 권력이 없는 사람 권력을 가지면 이상해지는 걸 되게 많이 봤습니다. 군대에서. 그렇죠. 이게 좀 부작용인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 진짜 그건 인정은 해요. 왜 회사는 내가 다니다가 아, 저 사람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 회사 나오면 되잖아요. 네. 근데 군인은 나올 수도 없고 걔도 안 나가잖아요. 그렇죠. 서로 계속 그냥 보고 있어야 되잖아요. 네. 이럴 때 정말 스트레스 많이 받을 것 같은데. 그리고 이상한 사람들이 분명 정말 많습니다. 군부대에. 많죠. 네. 아, 아니면 마음을 그냥 바꾸세요. 아니, 진짜 아니, 좀 완전히 또라이가 아닌 이상은 어쩔 수 없어요. 참는 수밖에 없어요. 제가 군대 2년 동안 제일 궁금했던 게 뭔지 아세요? 어떤 거세요? 장교들은 병사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할까?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내가 병사들을 부릴 수 있다는 게. 저도 모르게 시킨 게 편해지다 보니까 편한 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시킨 거를. 사실 99%가 그럽니다. 네. 아, 시킨 걸, 야, 해. 솔직히 대위대, 군생활 계속하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긴 했어요. 그래도 그때는 이제 제가 아 이걸 함부로 하면 안 되겠고 내가 계속해서 뭔가 그에 따른 보답을 해주고 챙겨줘야겠구나 했는데 그때 소대장까지만 해도 그래서 이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을 했죠. 아, 막 하다못해 제가 통신병이 있었는데 통신병한테 야, 나 이거 할 테니까 주말에 다 빨래 좀 전투복 다 빨아놓고 뭐 이렇게 해놔? 군장 다 싸놔? 내가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냥 시켜놓는 거죠. 그런 거. 그러니까 그런 거를 너무 당연하게 생각을 했었어요. 소심한 사람들이 간부로 네. 생활할 수 있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제가 ROTC로 2년 4개월 동안 잠깐 갔다 오는 건 제가 뭐라 안 하겠는데요. 그런 분들이 계속해서 군 생활을 하신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하고 싶어요. 저도 같은 생각인 게 병사 입장에서 그 사람이 그냥 군 생활만 할 거면 상관이 없는데 이 사람 좀 멀리 내다보고 진취적으로 이곳에서 좀 이렇게 빛나기 위해서는 소심한 성격으로는 좀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죠. 소심한 분들은 관리 잘 못해요. 그러니까 그거 나가주는 게 맞죠. 장교로 처음 들어가면 소대장으로 이제 임명받는데 네. 소대장으로서 빨리 적응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사실은 소대장으로 처음에 들어가면 이제 병장들이 좀 많이 무시를 합니다. 왜냐면 나보다 짬이 훨씬 아래인데 이제 명령을 하니까 그런 게 있어요. 네. 자, 이거 제가 팁을 하나 드릴게요. 제가 소대장 때 갔을 때 솔직히 제가 그거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어서 저는 어차피 갔을 때 그 말년 병장들 있잖아요. 없는 사람 취급했어요. 네. 얘는 어차피 내 말 안 들으니까. 안 듣고, 그리고 네. 구리스 나갈 사람들. 나갈 사람들이니까 나 굳이 안 봐도 돼. 그니까, 저는 걔네 밑에, 그 다음 실세들 있잖아요. 뭐 상꺽, 아니면 이제 분대장 이제 막단 애들. 상꺽이라고 하면 상병 꺾인 사람들입니다. 네. 네. 그런 애들을 따로 불렀죠. 그래서, 반갑다. 뭐 나는 누군데, 너희네는 어떤 소대장을 원하니? 그리고 나는 어떤 식으로 이렇게 하고 싶다. 너네가 원하는 게 뭐니? 이런 식으로 먼저 걔네가 원하는 걸 듣죠. 아, 저희는 뭐, 그렇게 있습니다. 뭐 병사들 워낙 다 똑같죠. 편한 거 시켜주고 그런 건데 알겠다. 그런 식으로 약간씩 계속해서 유대감을 형성을 시키면서 계속해서 걔네랑 친해졌죠. 왜냐면 걔네랑만 친해져도 그 밑에 애들은 뭐 나중에 제가 알아서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걔네를 통제만 잘해도 걔네가 다 알아서 해줘요. 근데 가끔 소대장 갔을 때 아 말년 병장들 말 겁나게 안 들어. 아 쟤네 통제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소대장이 하지 마세요. 나한테는 부소대장과 선임 분대장 있어요. 걔네는 오래 봤잖아요. 부소대장은 부소대장 쟤네를 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좀 통제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하면 아, 알겠습니다. 소대장 해서 부소대장들이 다 통제를 해줘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안 될 것 같을 때는 부소대장의 카드를 써요. 부소대장은 부사관들이고 좀 더 터프하잖아요. 부사관 통해서 하면 돼요. 굳이 내 손에 피를 붙일 필요가 없다는 거죠. 전역한 후의 삶이 어떤가요? 제가 군 생활을 하면서 돈을 좀 많이 모아서 나왔어요.